네, 오늘은 이기적인 새벽 출근의 저자 데이빗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적인 새벽 출근의 저자 데이빗입니다. 저는 국내 반도체 개발하는 대기업에서 8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새벽 시간을 주로 활용하는 새벽 스타일인데 거의 뭐 8,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하게 새벽 시간을 축적하면서 얻게 된 삶의 노하우와 깨달음, 통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글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 초보 크리에이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원래부터 좀 뭐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셨나요? 아니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한 7, 8년 전? 10년? 그때부터 갑자기 일찍 일어나시게 된 건가요? 계기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대학원 다닐 때는 뭐 대부분의 대학원생들 다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뭐 10시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하는데 그때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이런 시간을 이제 반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조직장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우리 조직에 너랑 같이 경쟁을 하는 그룹이 30명인데 네. 너 그 중에서 몇 등쯤 될 것 같니? 네. 하시면서 성과가 있어야 돼. 그러고서 이제 어깨를 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생각이 많았죠. 이게 성과 그냥 신입사원한테 격려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성과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인지 내가 미움을 산 건지 되게 헷갈렸어요. 성과라는 게 사실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신입사원 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늦게 남아있어야 되겠다. 네. 예. 나중에 C 줄 때 미안하기라도 하겠지. 저 그때 제가 C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미리 이제 밑밥을 까는 줄 알았어요. C 줄 때 미안하기라도 하겠지. 그래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야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집에서는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거든요. 저희 짝꿍이. 그래서 서로 편치 않은 시간 네.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안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모두가 회피하겠다. 그래서 새벽에 딱 갔더니 머리도 되게 맑고 저는 제가 저녁형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새벽에 가니까는 머리도 되게 맑고 하루를 뭔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좀 한 발 앞서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사실 방해받지 않으니까 네. 저녁 시간에는 저 말고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새벽은 그런 방해 요소가 전혀 없으니까 훨씬 시간 활용의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괜찮구나 그렇게 해서 습관된 게 지금 거의 뭐 9년째 네.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새벽 2시 뭐 이때 주무시는 완전 저녁형 네. 인간이셨는데 네. 완전 180도 바뀌신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뭐 아침형 인간 아침형인가 하다 보면은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난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실제로 그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개인의 의지나 뭐 좀 노력이 있으면은 뭐 누구나 아침형이 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거를 요새 많이 이제 싫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제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네. 생리학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10% 정도의 사람은 이제 아침형 인간이 정말 잘 맞는 사람. 네. 또 10%의 사람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올빼미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 나머지는 이제 자기 생활 패턴에 따라서 한 80% 정도는 이제 스위치업을 하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는 의지보다는 저녁에 좀 일찍 자려는 의지를 가져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시 정도 9시 반에서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드는데 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한 일주일 정도 쭉 해보면은 네. 딱 알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타입인지 예, 또는 이제 개인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이렇게 못 살겠다. 저녁에 네. 영화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이제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비전에 따라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생리적으로 올빼미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올빼미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녁 10시에 딱 자보면은 네. 내가 아침형 인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게 나 혼자 살 때는 사실은 그냥 뭐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되는 건데 이제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또 이제 아이까지 있으시니까 그쵸.
뭐 내가 나는 일찍 자고 싶은데 뭐 아내분이 이제 늦게 잘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갈등이 이제 심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 아기를 키우다 보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아기들이 잘 안 자거든요. 낮에는 진짜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네. 밤에 애들을 재워놓으면은 아 이게 어떻게 얻어낸 나만의 자유 시간인데 네. 이 시간에 자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더 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애들도 같이 안 자거든요.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재우고 놀자. 그래서 일찍 들어가서 같이 눕습니다. 그러면은 어른이 아이를 재우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어른을 재우게 되죠. 항상 그렇게 저도 본의 아니게 일찍 자게 된 타입이고 그렇게 일찍 자다 보니까 또 아침에 또 결과적으로 괜찮고 그래서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오랜만에 뭐 짝꿍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네. 또 뭐 차 한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아기를 재우러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뭐 이제 집도 좀 치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못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는 예,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 집은 같이 있을 때도 많은데 네. 저녁 시간은 탈동조화 네, 각자 네. 보내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좀 많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애초부터 이제 새벽 시간을 이용했던 게 아니고 이제 저녁에 그냥 사시다가 새벽까지 시간을 이제 활용하시게 되었으니까 이 새벽 시간을 써보니까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 새벽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그 하루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자존감에 큰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아침에 좀 더 그 머리가 잘 돌아가고 좀 아침에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사람의 어떤 임계치라는 게 있는데 네. 짜증이나 이렇게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제 임계치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태 항상 저녁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녁에는 짜증도 잘 내고 뭐 근데 이제 그 짜증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아기들이 하필 그때 뭐 방을 너무 많이 어질렀다. 또는 퇴근할 즈음에 해가지고 직장에서 뭐 언짢은 일이 있었다. 차가 밀렸다. 그런 여러 가지 트리거에 의해서 짜증이 촉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네.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쓰고 나니까 저녁에는 좀 그 내 자신을 다스릴 만한 그런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고 아무리 즐거운 것도 저녁에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침에 보는 편입니다. 그거를 이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게 이제 나도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네. 대체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느냐 여기서 많이 궁금증 가지시잖아요. 네. 작가님만의 좀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일찍 일어나기가 좀 수월했다 이런 노하우 있으실까요? 일단은 의지적으로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결코 안 된다. 그거는 네. 하루 이틀 되는 거지 오래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찍 자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네.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에 너무 마음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9시에 잤어. 내일 4시 반에 일어날 목적으로 9시에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는 7시 반인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저도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쉬워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잠을 많이 자면은 그건 그대로 좋은 거죠. 사실 그 잠이 부족했다는 뜻이고 네. 저녁에 일찍 자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너무 당연하게도 그다음에 전 자기 전에 물을 한 두세 컵 먹습니다. 네. 머그컵에 가득 담아가지고 두세 컵 먹으면은 네. 아침에 5시쯤 일어나서 좀 더 자야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빨리 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되게 많이 먹고 자는 게 좀 꿀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잘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녁 10시에 자고 네. 자기 전에 물을 3컵, 2컵 이 정도 네. 많이 먹어라. 네. 이게 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반강제적인 이제 방법이다 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아,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이제 피곤하지 않냐.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곤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한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네. 매튜 워커라는 분이 쓰신 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인데 엄청 두꺼운 책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읽었는데 사람이 네. 아침에 깨어나고 나서 한 5, 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그 정도 돼요. 5시간, 네. 6시간 정도 되면은 피로 물질이 뇌에 쌓이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쯤에서 낮잠을 한번 자주는 게 핵꿀팁입니다. 진짜 이게 네, 우선은 아침에 약간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네. 출근해서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나 차나 이렇게 마셔주면은 카페인 효과 때문에 각성되는 게 빠르고 점심 먹고 나면은 식곤증 있잖아요. 네. 한 시간 점심 시간이 있는데 한 20분 정도 밥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바로 그 이렇게 기대서 낮잠을 자면은 커피가 몸속에서 이제 피를 타고 도는 시간이 한 15분, 20분쯤 되고 네. 예, 그때쯤 이제 알람 맞춰놓고 딱 깨면은 깰 때쯤 해서 커피가 딱 그 약효를 발휘하면서 예, 약발로 버티게 됩니다. 한번 낮잠을 자고 나면은 네. 오후가 되게 생생해요. 그 잔 날과 안 잔 날이 되게 다르고 제 주변에서는 태일님 오늘 낮잠 안 주무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좀 예민하냐 안 예민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 낮잠 안 잤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그 낮잠이 되게 에너지를 보강하는데 되게 네. 좋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낮잠은 뭐 일부러라도 좀 주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너무 나 졸립다 이럴 때만 좀 주무시는 편이세요? 자주 잔 편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3일? 이틀, 3일 정도는 꼭 낮잠을 일부러 챙겨서 자려고 하고 네. 그 외의 날은 그냥 뭐 너무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타입인데 사실 잠이라는 게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할 게 네. 되게 많은데 근데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저는 전 예전에 잠이라는 게 되게 아깝고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을 읽고 나니까는 잠이야말로 진짜 적극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챙겨서 자려고 앞으로는 더더욱 가열차게 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좀 자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가님께서 10시에 자가지고 5시에 일어나시는 거죠? 보통 예, 그쯤. 예. 그럼 5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이제 보내시는지가 궁금해요. 예전에는 이제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업무 빨리 적응을 해야 되니까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출근을 했어요. 네. 5시 반까지 출근을 하면은 업무 시작 시간이 공식적으로 8시 반이니까 네.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뭐 밀린 업무도 좀 하고 뭐 상사들한테 숙제 받은 거 있으면 숙제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어제 뭐 미팅 시간에 무슨 무슨 말을 하던데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러면은 되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소외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뭔가 언프로페셔널 해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공부도 좀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일찍 출근할 때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집에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렇게 이제 자기 개발 활동에 조금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뭐 책에서 보니까 이제 2시간 일찍 출근을 하셨다고.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9시까지 출근인가요? 8시 30분까지 출근입니다. 그럼 이제 6시 반에 이제 회사에 도착하신 건가요? 네. 요즘은 뭐 6시 반에 출근하는 거가 이제 일반적이고 예전에는 5시 반부터 출근을 해야 2시간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면 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네. 교대 근무자들의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3시간을 근무를 해도 2시간 이런 거고 이제 1시간은 쉰 거. 네. 근데 이제 뭐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그렇다시피 뭐 유연 근무제 하니까는 네. 자기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립하면은 네. 뭐 그 시간만큼 뭐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는 예, 조금 이제 플렉서블하게 된 편입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2시간 이제 앞당겨서 출근을 하셨는데 네. 앞당겨서 출근하신 분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게 이제 조직의 분위기와 업무의 이제 사이클에 따라 다른데 네. 되게 바쁘고 그런 시기가 다들 있잖아요. 바쁘면 숙제도 많고 할 일도 네. 많고 또 아침에 발표할 것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일찍 나오는 사람이 많고 또 제가 그 주니어 그 중견 이제 과장급 시절에는 네. 조직 내 경쟁 그룹이 네. 되게 저랑 동년차인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은근히 의식을 하고 그분들을 또 경쟁심도 많이 가지고 또 뭔가 그 출근했는데 네. 다른 분이 먼저 와 계신다 그러면은 되게 내가 한 발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쟁, 네.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게 또 그렇게 했나 싶은데 네. 그때는 그게 또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또 안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일찍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다른 사람들도 일찍 나오고 그래서 좀 많이 일찍 나오는 분위기였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그날 특히 업무가 많거나 뭐 네. 오전에 발표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일찍 나오는 분들이 있는 거고 네. 작가님처럼 그냥 꾸준하게 늘 뭐 2시간씩 일찍 오시는 분은 있나요? 직책자들
팀장이나 파트장 또는 네. 이제 임원들은 대개 아침에 일찍 나오고 네. 임원분들이 아침에 그 리더급들 소집해가지고 이제 회의하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네. 그거를 이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또 중간 리더들도 일찍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항상 제일 일찍 출근하는 타입이었는데 네. 지금은 항상 가면은 저보다 먼저 와 계신 팀장님과 파트장님이 항상 계세요. 네. 가끔씩 요즘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각성해가지고 네. 일찍 1등 할 때도 있는데 네. 보통은 그렇지 않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출근 시간을 이제 2시간 일찍 당겨 보시니까 어떤 네. 변화들이 좀 생기시던가요? 저한테 그 이제 경고 아닌 경고, 네. 경려라 쓰고 경고라 읽는다 그건데 네. 보통 이제 조직장들 일찍 출근하시니까는 상무님께서 지나가다가 어, 야 너는 뭐 이렇게 신입 사원이 할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일찍 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네. 내가 일찍 온다는 거를 아시는구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신 승리일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네. 저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좋은 거죠. 사실 제가 제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정신 승리를 할 수 있으면은 나는 인정받는 사람인데 일찍 가야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시간을 계속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공부할 시간이 생기니까 네. 업무 공부할 시간이 생기니까 전날 뭐 이제 못 알아들었던 거 외국어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제 노출이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미팅 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네. 누가 이제 무슨 얘기 하면은 또 이제 제가 듣기 아닌 게 있거나 그러면 그거 제가 저기 자료 봤더니 그거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지 그거지 그러면은 또 내가 또 한 사람 몫은 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예, 그 모든 게 사실은 느낌적인 느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떤 그 자존감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 예,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업무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바뀌셨나요? 저 업무 평가도 바뀌었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아까 그 8년 하고 이제 9년 차이는 쉬었는데 그 네. 육아휴직 하느라고 네.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연속으로 받았고 5년 연속 받았고 네. 근데 이제 그 세이노 작가님 그 네. 말씀하신 보상의 수리바퀴는 되게 천천히 돈다. 네. 그래서 초기 한 2, 3, 4년간은 그냥 평타 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게 이제 C를 안 받으려고 했던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어느 정도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는 평가라는 거가 사실은 두 번째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내가 스스로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있다는 자각이 첫 번째 보상이었던 거고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회사 생활이 좀 더 편해지고 네. 그런 게 첫 번째 어떤 보상이었고 그 천천히 도는 수레바퀴는 좀 네. 나중에 왔긴 했지만은 어떤 그 부차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정받고 이제 일찍 또 직위도 올라가게 되었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성과가 되게 제가 노력한 거 이상의 성과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뭐 주변에 이제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뭐 동기들도 그렇고 뭐 선배나 뭐 후배들도 그렇고 2시간씩 뭐 일찍 와 단순하게 그냥 뭐 엄청난 상급자가 뭐 그냥 격려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후에 일찍 가니까 네. 네, 상세하는 거죠. 그 저희가 사실은 네. 분위기가 네. 그렇게 또 막 서로 질시하고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니어서 또 되게 좀 부드럽게 서로 또 이제 인커리지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네. 일찍 왔다는 거 자체로 뭔가 이제 어떤 견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또 좋은 분들이시고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있죠. 저 사람보다 좀 내가 느꼈네. 내일은 더 일찍 와야지 이런 것도 있고 네. 사실 은근한 그런 조직 내에서의 또는 조직 간의 그 역학적인 관계나 네, 네. 또는 견제나 이런 것들이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아닌데요. 그거 저기 제대로 안 알아보셨나 봐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이제 똑바꾸로 어제 그것까지 알아보셨나 이거는 안 알아보셨나 봐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전 되게 힘들었는데 네. 좀 성장하게 한 것 같긴 해요. 그때 제가 제일 업무적으로 많이 컸던 것 같기도 네.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요한 회의나 뭐 네. 발표 같은 거 있을 때 혹은 뭐 업무를 하시다가 뭐 졸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세요?
졸거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럼 뭐 네, 주변에서 네. 이제 그걸 엮어가지고 네. 너 그렇게 맨날 아침 일찍 와서 일찍 가고 그러면 그러면서 뭐 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 없었나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한 네. 번이 한 번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쵸. 졸다 보면은 이게 꾸벅꾸벅 저도 모르게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졸고 있을 때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였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느라고 못 들었고 네. 누가 옆에서 이렇게 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 네,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는 네. 그 질문하신 분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미팅 때 좀 뒷자리에 앉고 저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아젠다를 말할 때는 좀 이제 조는데 그 뒤로부터는 좀 일부러 서 있는다든가 뭐 잠깐 나가 있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대면 미팅이 많을 때 이제 일이고 요즘은 다들 이제 컨퍼런스 콜로 이렇게 미팅을 하니까는 네네. 누가 좋은지 뭐 어쩐지 뭐 예, 모르기도 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새벽에 대해서 작가님이 이제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네. 이 새벽은 시스템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예전에 그 제 블로그에 네. 새벽 엔진이라는 이제 포스팅을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자체는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는 판 같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착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그렇게 큰 저항이 별로 없게 되거든요. 네. 네, 저녁에 일찍 자기만 하면은 그럼 그 시간에 뭘 할지는 그 시간에 뭐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어 공부할 수 있고 네. 저는 뭐 책 쓰기를 이제 하기도 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책 읽고 뭐 유튜브 본다든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을 깔아주는다는 점에서 네. 좋은 소프트웨어도 사실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좋은 하드웨어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시스템이라는 게 또 한번 정착되면은 네. 오랫동안 그걸 이제 가동하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루틴을 잘 정착만 시켜놓으면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자기 성장의 그 이제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예, 그런 점에서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새벽이 주는 삼중 복리 효과 이거는 네. 어떤 효과인가요? 처음에 저는 새벽 시간을 되게 좋아한 게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저녁에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또 이제 회사에 있으면은 저녁 시간에 아 집에 갈까 남을까 집에 가자니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네. 눈치도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이제 남자니 집에서 이제 아기가 기다리고 뭐 그러고 있으면은 네. 이제 작품도 기다리고 있고 그런 갈등 그리고 저녁 시간에 뭐 공부나 이렇게 자기 개인 그 공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뭘 보려고 하더라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보통 저녁 시간에 그쵸. 그러니까 네. 와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집중력이 깨지는데 그게 다시 복구되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해도 받고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밀도 자체가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텐션도 되게 떨어져 있고 그런데 네. 새벽 시간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오면은 이제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텐션이 되게 업돼가지고 네. 공부를 하든 뭐 아니면 딴 거를 하든 긴장감 있고 밀도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간이 밀도가 되게 높고 밀도 높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저녁 시간을 투자한 사람보다 네. 한 업무량이나 공부량이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안 하신다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2차 복리 효과인 거죠. 남들보다 네. 더 빠르게 이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잘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 한 2, 3년 정도를 쌓아야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업무적인 지식과 해안들을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 그 습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쌓인 업무 경력 가지고 업무를 좀 입체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더 향상되는 거를 네. 저 개인적으로나 또는 제 후배 사원들이나 보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선배들이 또는 상사들이 야 이거 저기 개선 아이디어 도출해와 그러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주니어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경력이 없으면 그것만 해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초래될 다른 어떤 그 부가적인 효과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정말 그 존경했던 후배 사원인데 네. 그 후배 사원은 그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해와 그랬더니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이거 안 되겠네. 저거 해보고 저거는 그렇게 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데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되겠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네. 그 다음 주 팀미팅에 보고하기를 팀장님이 시키신 거는 이러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팀장님 시키신 게 네. 이런 효과 때문에 시키신 거라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이런 조치들을 하면은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탄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친구는 제가 육아휴직하고 복직하고 나니까는 네. 다른 팀으로 갔더라고요. 다른 데 자기가 이제 손들어서 네. 더 관심 있던 업무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의 업무의 어떤 그 실력이 되게 빠르게 늘었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밀도, 일단 시간의 밀도 자체가 높다. 그리고 그 밀도 때문에 학습량이 빠르다. 학습의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해서 축적된 학습 노하우를 가지고 네. 업무를 좀 더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삼중의 복리 효과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이렇게 그럼 새벽 시간이 좋은데 네. 그 같이 사시는 아내분도 같이 좀 일찍 일어나실 편인가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커플링 돼가지고 네. 따로따로 그냥 하시나요? 디커플링이 되어서 보통 네. 따로따로 하는 타입인데 제 짝꿍은 네. 저는 이제 공돌이지만 제 짝꿍은 이제 아티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르가니스트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여전히 더 좋다고 저는 네. 굳게 믿고 있지만 네. 또 감히 또 예술가의 또 라이프 네. 스타일을 네. 또 어떻게 뭐라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그건 뭐 또 이제 강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짝꿍한테 아기를 재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짝꿍한테 아기를 재우라고 부탁을 하고 좀 이따가 아기 재우고 놀자. 들어가서 아기만 좀 재워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들 같이 온 가족이 먼저 자러 들어가서 네. 제가 재우러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짝꿍이 네. 재우러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재우러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날 하루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약간 유두리 있게 약간 네. 유도를 하셨네요. 네, 그렇죠.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도 네. 하시는 거죠? 네. 이 콘텐츠 자본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 콘텐츠 자본에 대해서 좀 눈을 뜨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네. 있죠.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 좋다. 이걸로 뭐 광고 수익도 얻고 뭐 또 이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름도 알려지고 네. 플랫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난 뭘로 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 왜, 저기, 한문철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네. 자기가 가진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그쵸. 예, 이거, 이렇게, 메가 유튜버가 되시고, 그림 그리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이연 네. 같은 그런 분들은 또 그림 그리는 콘텐츠 하시고, 뭐,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은 또 이제 의학 지식을. 근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이제 직장을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스스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님들 같은 분들은 이제 전문직이시니까 네. 저는 나와가지고 내가 뭐 반도체 회사를 뭐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를 빌려서 네. 그거를 중개하는 역할이 저한테는 좀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고 이제 그걸 소개한다든가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유용한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큐레이션 한다든가 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저의 오리지널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거를 제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것도 그 에디톨로지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네. 저만의 어떤 오리지널티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시피 최고의 천재는 훔치는 자라고 해가지고 예,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저는 그 차용해서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또 소개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어떤 뭐 본으로 이어지는 거 이전에 네. 저만의 것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축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네. 저만의 그 지식 창고가 보강되다 보면은 또 그걸로 또 좋은 기회들이 또 연결될 것이고 또 이렇게 또 예, 성장일기에 예, 나와서 또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또 같이 예, 촬영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컨텐츠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좀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다시피 책이죠. 책에서는 책 자체는 저의 오리지널리티가 아니지만은 네. 내가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는 또 저만의 어떤 가치관과 취향과 비전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책을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창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예를 들어 제가 뭐 AI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ChatGPT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ChatGPT에 관한 책을 뭐 한 10권, 20권 이렇게 사가지고 딱 이제 집에다 쟁여놓으면은 네. 그거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여러 번을 읽다 보면은 아, 이 뭐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게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책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읽거나 그러면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못 되더라도 네. 누구한테 이런 게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콘텐츠 자본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저한테는 유용했었고 책으로 나올 만큼 어떤 지식이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은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비슷한 주제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국내외 영상들을 많이 보면은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메시지를 취합하다 보면은 아, 이 분야가 이런 거구나 예, 그런 게 있고 또 사실 외국어 저 잘 못하지만은 외국 영상들을 이렇게 자막으로 번역한다든가 한국어로 볼 수 있는 이제 툴들도 많이 있으니까는 네. 사실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고 네. 또 저는 사이버대학에 등록해가지고 네. 한 학기 수강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재등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을 제대로 들었는데 네.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 그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네.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어디서 누가 AI나 이렇게 뭐 또 데이터 과학 이런 거 얘기하면은 네. 제가 그쪽 분야의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좀 알아듣는 수준까지는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온라인을 이용한 공부 방법이 요새는 이제 책도 온라인으로 많이 나오니까는 네,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취향 따라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방법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컨텐츠 자본을 그렇게 이제 확보하고 모으고 쌓아가는 과정에서 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나름대로 네.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좌우명이 대충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대충한다. 이게 좀 나태해지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또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걸 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런 격언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배우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은 그림을 배운 적이 있었고 또 성악 레슨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레슨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30대 한 중반 그쯤에는 아, 내가 지금 이거 배워가지고 뭐 어디 써먹겠어. 이걸로 뭐 내가 돈을 벌 것도 아니고 전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한 이제 30대 후반쯤 되니까 아, 그때 배워놨으면 지금쯤 예, 지금쯤 뭔가 흉내는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간 더 가기 전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워보자. 네. 뭐 배우다가 뭐 아 이거 좀 재미없고 시간 없고 그러면 뭐 또 관두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뭐 코딩이든 그림이든 또 취미생활이든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중간에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좀 배워보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당장 역사 공부해가지고 설민석 강사처럼 역사 강사가 될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언제 저기까지가 이런 생각 때문에 배려가 맞아요. 딱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게 되고 금방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아무거나 좀 찔러보자. 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회사 생활을 하셔서인지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도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회사원 하면은 야, 큰 거대한 기업의 조직에 부속품이 돼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 차면 이제 버려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회사원은 부속품이 아니라 기업가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속품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월급쟁이. 그냥 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나가야 되는 사람.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그 부속품도 사실 많고 많은 그냥 그 볼트너트 같은 부속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린치핀이라는 책이 있죠. 네. 그 진짜 그 연결 딱 시켜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속품도 있거든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파츠가 없으면은 네. 이게 장비가 딱 서면서 이제 그 전체가 다 서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드는 그 PPT나 엑셀 파일 하나가 제 브랜드 달고 나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강박적으로 그 사진들 여러 개 이렇게 그림도 여러 개 붙일 때 그 대충 눈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여도 반드시 그 정렬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딱 오와요를 맞추는 그런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들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제 이름 달고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이렇게 거슬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강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 분야에서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없어. 누가 내 업무에 대해서 그거 저기 책임님 그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렇게 간섭하지 않도록 업무의 완결성과 마감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미팅 때 제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뭔가 그 objection이 없다. 네. 예, 그러면은 아,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그 제가 만드는 게 내 브랜드 대고 나가는 남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거죠. 네, 보통 이제 뭐 직장인이 회사원이 책상에 앉아서 뭐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자료와 지식을 만드는 거니까 직장에 있어서도 그게 지식 생산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을 통해 거쳐 나가는 모든 뭐 A4지 인쇄지 한 장이라도 다 이제 내 네. 브랜드가 붙어서 나간다. 네.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만드신 그런 PPT 자료 한 장 한 장이 다 네. 작가님이 생산한 생산품이 되는 거, 제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기업가가 돼서 그것들을 제품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이제 네. 그런 관점인 거죠. 네, 그렇죠. 제가 뭐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네. 네, 지나가시던 분이 이렇게 멀리서 네. 이렇게 그 보세요. 이렇게 저랑 이제 같이 컸던 그 여자 그 동기분이었는데 네. 동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선배죠. 네. 여자 동료분이었는데 저거 저기 데이빗님 자료다. 봐봐, 색깔이 되게 촌스럽잖아. 저거. 브랜드라는 게 사실 일관성인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 촌스러운 색깔이라는 걸 딱 보면 전주를 이제 알록달록 총 원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는 네. 제 거다. 네. 예, 그게 사실은 네. 저는 싫게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예. 아, 내 거에 구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 들리시는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와.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그냥, 아, 나는 이거 내 아이덴티티야 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제
그 디자인 가시나요? 아니면 조금 뭐 배경을 주셨나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네. 이제 새벽에 혼자 남아있을 때 옆자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얘 네. 그렇게 촌스럽니? 그랬더니 네. 뭐 아주 예쁘진 아주 예쁘지는 않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도 조금 이렇게 예, 톤 다운을 시켜가지고 색깔도 조금 이제 약간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씩 베리에이션을 주려고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감각이라는 게 좀 물려받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예술적 감각이라는 게. 네. 그리고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공돌이기 때문에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바운더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처음에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거 말씀하셨을 때 동료보다 내가 좀 뭐 조금을 늦게 오고 이런 것들에 좀 의식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그 시선이 좀 완전히 바뀌신 것 같아요. 이 경쟁 관계를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경쟁의 그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 자가 발전의 촉매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 경쟁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제가 경쟁 구도 안에 있었을 때는 경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전혀 이제 못했어요. 그냥 스트레스일 뿐이었고 네. 그냥 고통스러운 이제 경험일 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 그 엄청 그 마음의 병도 생길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상사분하고 그 1대1로 이제 면담 같은 거 이제 보통 하거든요. 네. 조직 내에서 네. 그때 고충 없어? 그래 물으시길래 네. 아 이게 너무 경쟁이 센 분위기라서 좀 힘들어요 그랬더니 되게 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엄청 흡족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아 이분은 경쟁을 되게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경쟁이 참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밀리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했던 그 기간에 제가 네. 업무적으로 제일 많이 컸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혼나지 않으려고 네. 그리고 쟤는 이만큼인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했던 게 정말 저를 많이 성장시켜줬는데 그래서 경쟁의 시기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느낀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네. 경쟁자를 내가 밝고 이겨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저 사람에게 좀 내가 배울 게 있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또 종료가 되고 네. 각자 또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조직의 중간 리더 또는 이제 파트 리더로 성장을 해가면서 어느새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는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심적으로 편안한 시기인데 그 경쟁의 시기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를 꼭 그 기억을 하고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삶에 지장을 받고 네.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주변에 상담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네. 상담을 받고서는 약을 복용한다든가 이런 처방을 받는 것도 저는 되게 강추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정신병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봐라고 말은 못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네. 상담을 받아봤더니 그거 되게 심각한 단계의 우울증인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우울하진 않은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감정기복 심하고 다른 사람 많이 의식하고 그러는 게 우울증의 증상이다 라고 하셔서 약을 먹으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쵸. 제가 딱 병원에 갔더니 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회사 내에서도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이 힘들면은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네. 그래서 경쟁의 시기를 좀 힘내서 치열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을 단순히 뭐 복용하는 거 말고도 네. 이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뭐 네. 경쟁에 대한 뭐 관점이나 생각을 좀 바꿔주는 이런 뭐 얘기나 조언 같은 것도 해주신 게 있나요? 제가 정신과를 두 군데 정도를 가봤어요. 근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은 제가 상담을 받아보진 않았고 그 심리 상담을 받아보진 않았는데 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그 증상의 해소에 집중해서 어떤 그 의술적 처치를 하시는 거를 주요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마음을 좀 다스려 보세요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약을 처방하거나 약을 처방하지 않거나 그 아웃풋은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네, 네. 하지만 이제 심리 상담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이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의 근력과 힘을 이렇게 잘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마음의 기술을 익히는 방법으로 많이 처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다는 전문가들의 몫이니까는 두 군데를 다 찾아가 보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의학적 처방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기록이 남거나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예, 심리상담은 약간 비용이 좀 나간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예. 두 번의 그 정신과 전문의 그 상담 뭐 진료를 네. 받아봤을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약물 처방을 통한 이제 감정의 기복의 해소나 뭐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네. 이제 개선시키는 데 이제 중점을 두는 거고 그렇죠. 대화를 통한 혹은 뭐 상담을 통한 뭔가 필요하다면은 심리 상담사분을 찾아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작가님께서 이제 지식은 자본보다도 더 우월하다. 자본이라고 하면 이제 돈이잖아요. 네. 예, 대부분 이제 돈을 벌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왜 이 자본보다 지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은 사실 가지고 싶다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장 내가 네네. 나는 자본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당장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자본을 가진 사람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연봉을 받고 이제 그러고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은 네. 이게 사실은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반도체 업이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이익률을 내는 네. 그런 업종이고 지금은 또 이제 약간 좀 사이클이 다릅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큰 연봉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그렇고 누군가가 거기 엄청난 자본을 투하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 부담 없이 제가 이제 반도체를 전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석박사 기간 동안 쌓았던 어떤 전공 지식 그 지식이 그 후에 이제 한 이제 10년 이상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자본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이를 위험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험이 커야 또 수익의 그 기대도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 같은 경우는 절대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누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걸 갖다가 뺏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훨씬 안전성도 높고 하지만 그 잠재력과 파급 효과는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이제 구루들이 그렇게 강조하시듯이 자본이 당장 쌓여 있지 않다면 지식을 쌓는데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투자하는 게 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 지식을 쌓는 시간을 이제 새벽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그 이제 한 8년 정도죠? 8년 맞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지? 그렇죠. 네, 네. 8년 정도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삶이 8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이나 변하셨나요? 많이 많이 변했죠. 8년 전에 저는 네. 인사평가를 두려워하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심하니까봐. 네. 네. 그리고 이러다가 회사에서 내가 낙오되고 도퇴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네. 항상 내 자신이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거 나를 무시해서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인관계도 좀 어려워지고 제가 이제 그럴 위기까지 느낄 정도로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또 회사에서의 어떤 제 위치도 바닥이었고 네. 실제 또 그 사회적인 직급 자체도 바닥이었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시간들이 누적되면서 업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일찍 승진도 하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 많이 인정도 받게 되었고 또 그거를 이제 자양분 삼아서 제 뭐 나름대로 제 또 크리에이션도 하고 있고 또 책도 내게 되었고 여러모로 그 제가 8년 전 제가 최초의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좀 심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침에 겨우겨우 출근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거나 또는 꾸역꾸역 야근을 하면서 살았다면은 저는 제 성정 자체가 그렇게 살아서는 자존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책을 쓰면서 누구나 자기 삶은 소중하다는 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내가 경력이 많아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임원 또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이든 또는 뭐 팀장이든 과장이든 아니면 내가 그냥 선배들이 시키는 일 진짜 꾸역꾸역 하는 네. 말단 사원이든 자기의 삶이라는 게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에 있건 적게 받는 회사에 있건 어쨌든 내 일이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의 기반에 있는 그런 인프라고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인정이 어떻든 간에 내 현재 삶의 위치 그리고 내 현재 삶의 그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를 좀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이유는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나만의 시간 진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은 꼭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가급적 내가 가장 프레시하고 생생한 시간을 회사한테 먼저 주지 말고 나한테 먼저 주자. 밀린 회사의 어떤 지금 당장 주어진 숙제 말고 더 내가 나중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업무나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나중을 도모하는 네. 그런 형태의 공부가 되었든 또는 뭐 내 개인적인 공부가 되었든 아니면 운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은 진짜 내가 정말 재밌게 놀았다 라고 할 만큼 노는 게 되었든 나만의 시간을 꼭 확보하는 노력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었고 그게 새벽이라면 보통의 사람은 더 질 높은 그런 자기개발 시간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기의 시간을 소중한 자기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자는 이야기를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기적인 새벽 출근의 저자 데이빗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